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. 미 육군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13일 팽성 국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한미군 이전 현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.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팽성 상인회의 요청으로 기지내 신축된 시설 현황 및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최신 현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. 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상인,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폴 스튜어드 험프리스 수비대 부사령관이 브리핑을 했으며 이어진 주민들의 질의응답에 대해 상세히 답했습니다. 스튜어드 부사령관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많은 지원을 해준 평택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기지 내 인구 현황, 주택 수요를 포함한 기지 이전 최신 정보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. 특별히 주택 수요와 인구 현황 자료는 현재 기준의 추정치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. 한편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기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기지 내 최신 정보를 한국어로 게시하고 있습니다.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.